안녕하세요. 영월에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소나무를 아시나요? 먼저 영월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조선의 비운의 왕인 어린 단종의 유배지이고 단종이 최후를 맞이한 곳인 바로 영월입니다. 그래서 영월하고 단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고 단종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단종이 마지막으로 혼령이 돼서 떠나갈 때 그 영혼을 위로했다고 하는 소나무, 설국의 소나무가 영월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설국의 소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가는 길은 영월에서 태백으로 가는 31번 국도상에 있어서 찾아가기가 쉬운 편이고요. 내비 주소는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81-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설국의 소나무가 있는 이곳의 명칭은 중동면 녹전1이지만 이 마을을 송현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송현이라는 뜻은 소나무 성자에 고개 현자를 써서 소나무 고개라는 의미가 되는데 거기서 솔고개라는 말이 비롯된 것 같습니다. 도로변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쉼터 정자를 지나서 잘 놓인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명품 소나무인 솔고개 소나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이 소나무를 보는 첫 인상은 굉장히 튼튼하고 활력이 느껴지는 그런 힘찬 소나무로 와닿고요. 이 소나무는 1982년도 11월 달에 영월군에서 보호소로 지정을 했습니다. 이 소나무의 수령은 약 270년 정도 되었고요. 나무 높이는 10m 정도, 그리고 나무 둘레는 3.9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소나무가 있는 곳은 도로 아래로 옥동천이라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고 또 뒤로는 단풍산이 병풍을 친듯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. 설국의 소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껍질이 마치 비늘처럼 혹은 갑옷처럼 아주 견고하고 진하게 생동감 있게 덮여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. 떠나가는 단종의 영혼을 위로하는 설국의 소나무. 이 소나무는 영월의 정체성을 닮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.